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특징 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 기관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천억이 좀 안 되는 순매수를 보이긴 했었는데 가장 많이 산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1300억 샀어요. 좋아요. NC소프트도 많이 샀죠.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매도는 인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던 LG화학이 제일 많이 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약 7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아까밖에 한전, 삼성 SDS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가 좀 많았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종목도 샀고요. 매도는 카카오, 신세계, 네이버.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매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100억 이상 넘어가는 매매가 벌어진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한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을 좀 샀네요. 이것이 좀 특징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 비교적 뭐 매매들이 외국인 기관이 섞여 있을 거 그런지 괜찮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현대차. 현대차는 사실 지금 내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실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가 움직임은 뭐 벌써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기술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꾸준하게 치고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되겠죠. 삼성전기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증가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다른 이름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렇다면서요. 지금 이제 ESPN에서 우리나라 KBO 야구 중계를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잖아요. 그래요. 장대 양선을 뽑았습니다. 근데 추세는 역시 횡보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횡보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도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니까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달 반 정도 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어요.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 등락이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이제 그 3월 말 4월 초에 장대 양선 음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꾸준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울기는 굉장히 플랫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삼성바이오로직은 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밀려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 하지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필요한데 거래가 조금 죽어 있는 것은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일반 종목으로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많이 샀었죠.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도 많이 샀고요.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유비케어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유비케어 9,710원짜리가 1등이에요. 그다음에 아난티, EDGC, 시젠,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다 코로나 관련주로 봐야 될것 같네요. 여전히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마 람데시비로 하고 관련된 뭐 그런 그이 모멘텀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